자, 지금 쿠바트 대 프로 루디 프로젝트. 루디 프로젝트 대 쿠바트의 경기고요. 이제 결승전이죠. 3부 결승전이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쿠바트 대 루디 프로젝트 경기인데 저희는 이제 편파 중계할 거예요, 지금부터. 네, 쿠바트에 유리하게끔 할 거고 저희가 중계석은 루디 프로젝트 쪽에 앉아 있거든요. 네, 네. 뭐 오며 가며 저희가 쳐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걸 감수하고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아, 강선범 선수도 어느 팀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디 선발 투수는 지금 신동민 선수가 던지고 있고요. 쿠바트 선수는 지금 아까 지금 준결승전이 네네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바로 결승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결승전을 진행하는 상황이고. 야, 이게 팀원들 간식을 중계 진행은 안 주고 다른 팀 4부 결승전이었던 선수한테 네. 간식을 주네요. 무슨 어이없는 상황이죠? 자, 포수는 정민우 선수죠. 예, 선출이죠. 꺼버려. 예. 자, 오늘 오다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성공 쿠바트. 자, 성공 타자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준경숙 성종경, 2번 타자 이루수 김남조, 3번 타자 좌익수 김재영, 4번 타자 포수 강성범, 5번 타자 1루수 김근채, 6번 타자 유격수 이상훈, 7번 타자 지명타자 권오형, 8번 타자 3루수 허성, 9번 타자 우익수 김생로 호. 네, 김생호 선수. 예, 호 맞네요. 네, 투수는 박성규 선수고요. 네. 자, 루디 수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투수 신동민, 포수 정민우 선출이죠. 아, 포수도 비출이고요. 네. 자, 1루수 정재학, 2루수 박정우, 3루수 김억만, 유격수 유영동, 좌익수 김종균, 중견수 박정욱, 우익수 오재홍 선수. 박정우 선수네요. 네, 박정우 선수. 네, 지금 막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투수 신동민 선수는 나풀이죠? 네, 나풀입니다. 네, 현대 유니콘스 프로 출신이고 스트라이크 높이를 쿠바트 타자들은 무릎 네. 높이로 설정하시고 네. 타석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릎 높이입니다. 무릎 높이. 자신 있게 치시면 되세요. 못 칠 볼 아닙니다. 자, 1번 타자 그렇죠. 성정경 선수. 무릎 위로 올라오는 볼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옆구리 투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멤버로 치면 해체해야죠. 해체해야지. 지면 해체해야죠. 오늘 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면 좋겠어요. 오늘 쿠바트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우, 빠른 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동민 선수 몸 많이 풀고 왔네요. 시속 127km가 나오네요. 이런 이래부터. 볼 치기 쉽지 않아요. 아니, 고장났대요. 아, 고장났대. 낮은 것만 치시면 됩니다. 낮은 것만. 아, 변하고. 아, 잘 보고 있습니다. 타자 잘 봅니다. 타자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쿠바트 선수들이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속 정보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쿠바트 선수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더그아웃에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루디 프로젝트 선수들에 대한 약점을 예, 예. 방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파울. 좋습니다. 혀 넣어 넣어. 자,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 1번 타자. 뭐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삼진 나기도 괜찮습니다. 성종경 선수. 아우, 선수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성종경 선수. 쳤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카트 좋습니다. 카트 좋습니다. 야, 우리 아까 그 박성규 투수였잖아요. 네네. 저희 중계석에 방문해 네네네. 주셨던 신동민 선수랑 어느 정도까지 그 대결을 펼칠지도 굉장히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팀원들이 도와줘야죠. 팀원들이 그렇죠. 도와주면 팀원들이 네, 도와줘야죠.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자, 어차피 우위에 있는 사람은 신동민 선수거든요. 많은 공을 네. 던지게 하네요. 투수와 멘탈. 1번 타자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좋지. 그 방송하는데 잡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요. 스커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공 많이 던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선두 타자 네. 역할 충분히 잘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삼진 당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럼요.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신동민 선수가 다 커트되니까 약간 짜증이 네, 났어요. 네, 맞습니다.
표정에서 보여요 지금 짜증난 게. 자, 지금 공격은 4회부터입니다 쿠바스 팀. 공격은 4회부터예요 커트만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했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골 많이 던지게 했어요. 성정경 선수. 아니 그래도 예 선두 타자로서 선수들 많이 뛰게 했고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1번 타자.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아주 오늘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요. 쿠바투 타자들이 잘 좋은 결과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플레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높이입니다. 그 높이입니다. 무릎 높이에서 가야 됩니다. 높은 볼 건드려 봤자 내가 블라이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옆구리라. 자, 스트라이크 2구 스윙.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는. 조금 쿠바트 타자들한테 아쉬운 건 배터박스 앞에서 딱 붙어가지고 맞을 생각으로 좀 배터박스 앞에 작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셔서 지금. 네. 귀가 좀 터질 것 같아요. 아, 빠른 볼! 이야, 3구 3진 잡아내는 신동민. 아, 다행입니다. 뭐, 아, 괜찮습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저희 쿠바트 사자분들 좀 작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벡터박스 앞에 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으로 아무도 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호수 쪽 말고 투수 쪽으로 앞으로 딱 붙어가지고. 저희가 약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네네, 거라고 맞습니다, 방송 중에 맞습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도 방송을 안 보고 계시네요. 1구. 아, 좋은 볼이에요. 아, 잘 봤습니다. 볼이에요. 야, 아, 볼이에요, 볼. 신동민. 볼을 잘 보시네요, 타자분. 신동민 선수는 진짜 투수로서는 깔때가 아, 없어요. 깔때가 예, 예. 없어요. 2구. 빠른 볼. 슛. 참, 이게 왕급 조절이라고 그러잖아. 아, 신동민 그럼요. 선수가 정말 이 선수 출신이신데 네, 조절하는 게 뭐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아, 저런 포수가 앉으면 저렇게 던질 수가 없어. 그렇죠. 것 예, 포수도 좋고. 포수가 좋죠. 예, 포수가. 포수도 예, 좋고. 포수가 좋은 걸로 하시죠. 자, 스윙 파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야, 포수의 정민우, 투수의 신동민. 두 아, 프로 근데. 출신 배터리가 앉아 있는데 우승 못 하면은 죽어야죠. 팀 해체해야죠. 누디는 예, 팀 해체해야죠.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죠. 아, 예. 자, 3번 타자 김재영. 야, 원볼 투 스트라이크. 파울. 커트 해내네요. 아우, 커트 해내네요. 자, 오늘 심판위원 주심 김주연, 1루심 이광수, 2루심 전종호, 3루심 김유찬 선수. 아, 3루심이 왜 또 전종호 심판이죠? 2루심이요. 아, 2루심. 3루심이요. 전 게임에 아, 3루심 보던 아, 전종호 심판위원이 2루심, 그 다음에 전 게임 주심을 보던 김유찬 심판위원이 3루심에 자리하고 있네요. 커피는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종호 심판님. 오시면 커피 하나 주시면 드리면 되죠. 드려야겠네요. 챙겨드려야겠어요. 네, 공소교대 때 네. 커피 형 하고 불러서. 저희 쿠바투 팀원들은 아직도 아, 지금 우리, 안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주현 심판위원이 오, 공에 맞아서 파울 타구에 맞아서 상당히 지금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김주현 주심이 팔을 맞아서 안 잡아주시네요. 네. 카메라 감독님이. 아, 이제 다 깔고 잡아주시네.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잡아주시네요. 고생하시는 아 우리 김주현 심판위원. 예. 강성범. 강성범 선수가 어디 있죠? 자, 고수입니다. 고수. 아, 저 쿠바트인가요? 네, 네. 쿠바트 4번 타자. 아, 쿠. 아드님이 지금 나와서 보고 있는데. 아, 오늘 좋습니다. 쿠바트 타자들 굉장히 좋아요. 예. 자, 아빠 우리 저 주화강 님, 아빠는 다음 타자입니다. 다음 타자. 아, 이렇게 좀 아, 자녀들이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와, 강성범 선수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성범 선수 따님 주화강 접속하셨습니다. 아,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는 신동민. 야, 역시 이게 클라스는 맞,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여기서 저희 쿠바트 타자들은 정말 배터박스 투수 쪽 앞에 딱 붙어가지고 타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누디는 수비가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래니까요. 투수하고 포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커피 형 커피 드세요.
커피요, 커피. 커피. 커피 드세요. 아, 지금 되게 아파 보이는데. 아, 나오셨습니다. 김주현. 우리 쿠바트 선발투수분 나오셨습니다. 아, 우리 김주현 심판위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 타구에 정말 세게 맞았거든요. 일단 5만원짜리 참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주현 심판위원. 아, 김주현 심판위원 고생하십니다. 뭐야? 아메리카노 쓰러지는구나. 스타벅스는 없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투수 박상규. 박상규 선수 준결승전 완투하고 올라왔던 박상규. 자, 루디 박상규 선수 너클볼 던지시네요. 저희 박상규 피처님 너클볼 던지시네요. 아, 지금 다 쓰셨죠? 네. 지금 포수로 나오는 강성범 선수 주하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성범 선수 따님이 응원하고 계세요. 주하가 실시간 보고 있어요. 따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박상규 선수가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중계석도 방문을 해주셨었고, 네네, 또 갖다 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커피를 사다 네. 주셨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록이 지금 저희 쪽에 그 기록이 안 올라와서 저희가 이게 좀 띄워놓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잘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했다고 그냥 생각하고. 강성범 선수 선구 좋네요. 야, 이신혜님 우리 신랑. 아, 강성범 선수 부인이신가 봐요. 자, 이규영님 쿠바트 성정경 화이팅. 와이프님도 입장하셨습니다. 민우가 지켜보고 있다. 1번 타자였죠, 성정경 선수. 1번 타자로서의 네, 역할을 충분히 하셨죠. 예, 톡톡히 지켜 톡톡히 해주셨던 김현수. 예, 성정경님. 자, 네. 초구 중요하죠. 초구 승부 박상규 느림볼. 아. 자, 루디는 1번 타자 박정욱 선수 선두 타자로. 사시는 분이요. 네? 세카탈 딱볼도 사시는 분이요. 아, 또 굉장히 발이 빠르다고 하시니까. 발이 빠른 타자. 네네. 세컨 땅볼에도 사신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내야수들은 좌타... 땅볼이 나면 대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좌타. 아, 좋습니다. 좌타자로서 뭐 발 빠르고 하면 그렇죠. 땅볼 전력 들줄 하면 뭐. 네, 앞에서 좀 꼴불견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정민우 선수가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운동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 거울 봤다고 합니다. 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눈에서 하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수비 믿고 스트라이크 넣어야 됩니다. 네. 박성규. 자, 3볼 원 스트라이크. 아, 볼넷으로 출루하네요. 아, 박상규 선수. 이게 준결승하고 네. 준결승을 완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여파가 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드시죠. 예. 그럼요. 지금 완투 하시고 지금 마운드에 올라왔거든요. 자, 박상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선수입니다. 나무 배트입니다. 예, 최대한 예. 짧게 수비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타석에는 단타로 막아야죠. 2번 타자 네. 정민우 선수. 자, 견제 동작 취해보는 박상규. 자, 선두 타자가 일단은 출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플레이를 일단 루디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자 뛰었습니다. 아우, 빠르네요. 와, 엄청 빠르네요. 여유 있네요. 와, 진짜 빠르네요. 캐쳐분 어깨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요. 네, 캐쳐분도 상당히 송구가 좋은데. 네. 와, 주자가 일루 주자가 이건 피처의 문제죠. 진짜 빠르네요. 킥을 좀 더 빠르게 하세요. 아니요, 박성규 선수는 까지 마세요. 아, 네네. 왜 자꾸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초구 볼. 아, 지금 투구 좋습니다. 자신있게 던져야 돼요. 아니요. 박상규 선수 자신있게 던져야 돼요. 아, 지금 치시라고. 네, 치라고 그냥 줘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투구가 네. 지금 좋으신 자, 발 빼보는 네. 박상규. 머리에서 잊어먹고 그냥 한 점 네. 준다고 생각하고 네네. 타자랑 승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칠 투수는 똥볼로 많이 좀 던져야 되죠. 플라이 나오게 똥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볼 좋습니다. 네? 똥볼 승부 좋아요. 아, 좀 해설위원답게 조금 그 유식한 말로 쓰면 안 돼요? 아, 뭐 아리랑, 네, 아리랑 볼이나 뭐 슬로우 볼, 네. 슬로우 커브 뭐 이런 거죠.
넝벌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선수들한테 방해되니까. 네, 저희가 작게 얘기 다 들리거든요. 네, 네.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데시벨을 좀 낮춰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이런 변칙 투구 좋아요. 변칙 투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끌고 가는 박성규 투수분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수에 대한 경험이. 오고 드림볼 쳤습니다. 아,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어, 1루 주자 3루 벌써 돌았네요. 네, 아, 와, 발 진짜 빠르네요. 발 빠르네요. 야, 짧은 단타였는데 진짜 빠르네요. 발 빠르네요. 발이. 예. 와. 한 점 먼저 득점하는 루디 프로젝트. 자, 박성규 선수 뭐 잘 던지고 있어요. 예, 잘 예, 던지고 지금 있고. 아, 타자가 강한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타자가 잘 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3번 타자 김억만 선수. 나풀이죠. 예. 쳤습니다. 좌중간 갈라네요. 펜스까지 굴러가네요. 펜스까지. 자, 타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루디 프로젝트 1회 말 공격부터 매섭게 몰아붙이네요. 아.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유영동 선수. 중출이죠? 유영동 선수 중출입니다. 중출. 네, 중출이죠. 자비 없는 선수죠. 저 선수 몸쪽 변하고만 던지시면 돼요. 몸쪽 변하고만 던지시면 돼요. 자, 자비 없는 유영동 소구 쳤습니다. 그렇죠. 자, 병선 카운트 코스. 중요합니다. 카운트 중요합니다. 아, 그냥 일루.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일루가 비었습니다.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아, 쿠버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아웃 카운트 하나씩 늘리는 게 맞아요. 예. 최소 실점하면서 네네. 이닝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렇죠. 자, 그 사이 3루 주자 정민호는 홈인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2대 0.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루디. 1회 말 루디 프로젝트의 공격 원아웃 잡아놓고 5번 타자 김종균 선수 초구. 아, 좋은 볼입니다. 낮은 볼. 예, 좋은 볼이에요. 안산시 사무국장입니다. 네, 안산시 사무국장이신 김종균 선수. 안산시에서 야구하시지 왜 시흥시 와서 야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 역시. 야, 뿌리! 야, 저런, 와. 저런 뿌리. 와, 좋네요. 와, 참, 누디 4번 타자 참 어이없는 타구. 참, 저런, 저러고 4번 타자를 치면 저 되겠어. 어, 쳤습니다! 그렇죠. 2루수 정면, 그렇죠. 1루 타자 주자만 아웃장, 아웃 투아웃까지. 예. 자, 그 사이 3루 주자. 김억만 선수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어, 이제 박성규 선수가 실점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제구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아요. 아니, 박성규 선수 지금 네. 좋아요. 6번 타자 박정우 선수까지만 잘 막아내고 네. 어, 쿠바트 또 공격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초구. 아, 드림볼. 아, 아니, 박성규 선수도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완급 조절이 맞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수도형을 또 바꿔가면서 하시니까 네. 아우, 이렇게 좋네요. 중심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타이밍 맞추기가. 네네. 아, 자기 모습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니, 자신 아니 네. 자신감 있게 네. 던져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다 안타 아니거든요. 예. 네. 아니 뭐 이기면 좋고 지면 본전이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으로 던지면 되거든요. 높은 볼. 이제 이런 볼을 조금 제구만 다듬으면 다음에 그렇죠, 예, 더 좋죠. 네. 완전 베스트죠. 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우. 아, 플라이예요. 야, 뽕 플라이죠. 예, 플라이. 예, 중견수 자리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 3실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예. 이제 제구 잡으신 것 같아요. 박성규 투수분 제구 받으 잡으신 것 같아요. 쿠바트. 아, 알았어요. 지구 빨리 할게. 아, 빨리 할게. 네, 신재환님 누디랑 쿠바트랑 지금 게임이고요. 쿠바트는 준결승전에서 어느 팀이었죠? 아무튼 이겨서 네, 아무튼 이겨서 예. 올라왔고 3위 팀을 이겼겠죠? 네. 역시 전정우 심판위원 와서 3년짜 망이 있으니까 있으면 좋죠. 안 가져가세요.
커피 한, 하나 드렸다고 또 우리 전종훈 심판이야. 위험해요. 괜찮아, 나 몰라. 지금 몰라. 맞아 봐야 돼요. 마상마. 우리 펀펀 베이스볼 예. 네. 아, 대표님이 그때 맞으셨죠. 아, 저희 참 그렇죠. 저희 그 저희 또 홈배 대표님이 홈배 자체 청백전 때 펀펀 베이스볼에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해 주셨는데 그때 펀펀 베이스볼의 그 김정우 구단주 타구에 펀펀 베이스볼 그 중요 부위 바로 위쪽을 맞았어요. 예. 아, 큰일 보냈어요. 옆으로만 그렇게. 네, 그렇죠. 어, 아니, 좀, 어디 좀 더 옆으로.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쪽으로, 예. 앞으로 오른쪽으로. 아, 저희 쿠바트 타자분들은 배터박스 투수 쪽으로 앞으로 서서 좀 타격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위험한데요. 지금 우리 카메라맨 있지가. 망태 먹고 안 보이니까. 자, 화면들은 잘 보이. 자, 4번 타자 강성범 홈런. 제가 외쳐드렸습니다, 이신혜님. 저희가 찾아요. 지금 중계를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면 타자 네. 그 선수들한테 들리기 때문에 이진혜님 그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전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크게 허치는 강성범 예, 좀 작게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중계하는 목소리가 뭐 안 들리시면 말씀하시면 다시 크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제3구 강선범 4번 타자 쳤습니다. 높이 뜬 볼 1루수. 빌라이가 될 것 같네요. 1루수 정재학 잡아내네요. 뒷모습만 보면 여자예요. 정재학 선수 예술 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미용 미용. 아, 미용. 건물주. 정재학 선수 뒷모습만 보면 여자예요. 자, 아쉽게 강성범 선수 1루수 플라이 파울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5번 타자 김근채 선수. 쿠바트 타자들은 베타박스 투수 쪽으로 앞으로 붙어가지고 타격을 하시면 그렇죠. 좋겠어요. 앞에서 변화가 있기 전에 앞에서 진행받겠죠. 네, 1구 예. 빠른 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런 네. 볼은 노려쳐야 돼요. 그렇죠. 네. 노려쳐야 돼요. 앞에부터 직구를 골라서 치던지 아니면 직구만 노리고 치셨으면 좋겠어요. 현아구는 봤을 때 제구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까, 자 1루수 김근채 선수. 너무 까는 거. 아, 저희는 오늘 쿠바트 편파입니다. 아, 예. 네. 누디는 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졌으면 좋겠습니다. 쿠바트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김근채, 예, 김근채 선수 졌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코스 좋아요, 코스 좋아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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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 선수. 자, 세컨까지 가는 김근채, 야, 김근채. 좋습니다. 해설위원답게 좀 아, 네. 흥분하지 마시고. 아, 예. 쿠바트는 중출이 없는 것 같아요. 중출도 없고 선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누디는 나풀 두 명, 선출 한 명, 중출 한 명. 예, 이렇게 지금 중출 두 명이죠. 1번 1루수. 아, 1루수. 예, 예. 정재학 선수. 예, 예, 예. 정재학 형님이 중출인가요? 네.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듣네요. 지금 중출이죠. 아, 장애분들이 많네요. 장애분들. 자, 일단 김근채 선수의 1루타로 직구만 노리시면 찬스를 만든 쿠바트. 한 점 내야겠죠.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상훈 선수. 3루수시군요. 타격이 좋다는 거죠. 3루수면 6역수죠. 6번은 아, 6역수입니다. 예, 예. 유 해설위원님. 네네. 네. 착각했네요. 포지션 번호 6번은 6역수입니다. 아, 예. 예. 아, 그게 어치는. 자, 이상훈 선수가 여기에서 단타 하나 딱 쳐서 한 점 아, 들어온다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쿠바트가 또 한 점 내고 신동민 피차 빨리 내려야죠. 그러면 승산했어요. 빠른 볼. 아, 좋습니다. 아, 약간 많이 빠지네요, 이제. 아, 쿠바트 타자분들 정말 배터박스 앞에 붙어가지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예. 3루 더 가고 가세요. 피처 발 땅에 내 디딜 때 타격하시면 되거든요, 타이밍이. 120 넘어가지고 딱 됩니다. 직구만 노리고 발을 내디딜 때 예, 딱 내디딜 때 한번 볼까요? 지금 그렇죠. 아~ 늦네요. 배트가 늦네요. 근데 낼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볼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아요. 네. 떨어졌어 이게. 자, 스페셜 지금 개건 해설위원 이정훈 선수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고 소개도 한번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남성호는 소개시켜주던데
남성호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소개시켜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 쳤습니다. 1루수 정작 잡아서. 임야죠. 자, 투수 커버 세이브. 일단 아웃이고요. 아웃입니까? 일단 아웃 선언했고. 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다치셨을 것 같은데. 아, 베이스 커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이스 커버가 좀 늦었어요, 신동규 네. 선수가. 절뚝절뚝 아, 보이시네요. 저희 타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구바스 타자 괜찮은 것 저희 구바스 타자. 예. 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수가 예. 지금 절뚝절뚝 거리죠. 아, 그니까요. 투수도 어. 좀 약간 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동민 투수가 좀 엄살기가 심한데.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좀 관중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관중 보는 눈이 많아요, 지금. 아. 아니 왜냐면 신동민 투수가 나풀인데 저희랑 동갑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아플 때가 됐거든요. 운동을 안 해도 아파요 지금 사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정민우 까면 안 되겠네요. 저러다가 던지거든요. 정민우 선수는 깔 게 없죠 저 선수. 그렇죠. 뭐 워낙 훌륭한 선수고 오늘 역시 신동민 투수가 노련합니다. 여기 잠깐 뛰었다고 힘들다고 시간 끄는 거죠. 쉬겠다고. 네. 역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노련미죠. 좋게 얘기하면 네. 노련미,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죠. 제가 봤을 때는 사회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우리 스페셜 해설위원 이정훈 해설위원이 지금 이제 자리 해주셨는데 그 시흥 실버팀 졌거든요. 4부에서 네. 시흥 실버팀 그 4번 타자 아니 저 선두자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수비 오늘 멋진 수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 아쉬운 수비도 좀 나왔어요. 네. 아, 아쉬웠죠. 그 아쉬움을 지금 여기 중계석에서 곱씹으면서 신동민 선수도 까고 뭐 아는 사람들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옆에서 한마디씩 잘 좋네요. 뭐 참고로 지금 루디 프로젝트는 우승을 기정사실화하고 회식 장소까지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 그분이 음식 준비 지금 하느라고 그 사장님이 막 분주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쿠바트 타자분은 대기만 하면 돼요. 대기. 아 이겨야 돼요. 가짜 쿠바트가. 대기만 하면 쿠바트가 이겨야 돼요. 아, 자 다석에는 권호용 선수 지명 타자죠. 방금 초구를 노려가셔야 됩니다. 이 투수는 웬만하면 그렇죠. 예. 제구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네네.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타격이 2구 아 빠른 볼 좋은 볼이네요. 아 진짜 마음은 쿠바트를 응원하고 있는데 좋은 볼이 나오니까 감탄사 그냥 절로 나오네요. 아까 아파했던 게 뺑기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던진 거 같아요. 네,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약간 좀 심호흡도 좀 하고 네, 네,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역시 그 선수 출신이라 프로 출신이라 역시 틀려요. 게임 호흡, 경기 운영 그 요령이 아 정말 노련하네요. 완급조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롱땡이를 좀 변하고 빠지네요. 자기 주저도 있다. 자기 주저도 이제 저희 쿠바트 타자는 다음 3회부터는 네. 번트든 뭐든 다 시도를 해봐야 돼요. 한 바퀴 돌면 예. 아마 신동민 선수 볼을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너무 덤비면 안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좀 베타박스 앞으로 와서 타격을 하든가. 아무도 예. 앞으로 나오질 않네요. 신동민 선수 공을 친다면 지금 빠른 볼 빠졌다는 판정. 저의 타격으로 저의 공을 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홈런을 쳤지 않습니까? 소망에서. 그 몇 년 전 일이죠? 아니, 아니 지금 저 지금 홈런 쳤다는 그 김종원 카메라 감독님 말씀 아, 저 한 10년 더 갈 거야 아마. 신동민 선수한테 홈런 쳤다는 거 그 10년 후, 동안 울고 먹을 거야 그 아마. 후로 타격이 내리막이시죠? 그 이후로 저 치는 거 한 번도 본 적 예, 예, 없어요. 예. 아, 잘 봐요. 잘 봐요. 아, 좋아요. 잘 참았어. 아, 좋습니다. 참아야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많이 던지게 해야 돼요. 쿠바트는 번트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뇌아가 일삼루가 지금 멀리 있거든요. 예. 뭐든지 다 해야 돼요.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다가 다리 꼬여서 그렇죠. 다쳐서 그렇죠. 실내 네. 나갈 수도 있어요. 자빠지면 되거든요. 자, 풀 카운트 상황. 완전 직구죠. 주자 3루.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여기 배터박스 뒤에 붙어서 타격하면 네. 못 쳐요, 못 쳐요. 이 저런 볼은 워낙 그 볼끝이 묵직하기 때문에 배트에 이렇게 갖다 대서 툭 그냥 내야만 살짝 넘긴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공략을 해야 기본적인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배터박스 좀 앞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투수가 투구할 때 발을 내딛을 때
스윙하면 됩니다. 네. 그거 세 번 하면 되거든요. 아, 이걸 지금 그 삼루 더가웃에 가서 우리 감독님이나 누구 아무도 지금 저희 채널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주하강님, 이신혜님, 이규영님 다 쿠바트 신재환님 다 신재환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알려주세요. 예, 남편이나 저희 쿠바트 팀원들은 3회부터 번트든 뭐든 다 하셔야 되고 벨트박스 앞에 붙어가지고 투수가 발 딱 내디딜 때 타격하시면 돼요. 저희 방송 노리시고. 저희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나 누구 한 분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번트든 뭐든 다 하셔야 됩니다. 3회부터는. 아 근데 쿠바트는 보니까 선출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순수 비출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야구 열정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쿠바트 팀. 이렇게 비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승전 진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루디처럼 이렇게 다 끌어모아서 이제 결승전 나오고 하는 팀들이 뭐 대부분이라 우승해도 나풀 둘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선출 하나에 중출 둘에 뭐예요. 양민학살하는 것도 아니고 루디 잘못됐어요. 선수들 구성이 아니 제가 어제 남성호 선수랑 뭐 되게 길게 통화를 했는데 왜 남성호 선수 얘기를 하냐면 그 소망에서 이제 오늘 또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그 팀도 막 나풀이 득실득실해요. 근데 4부를 뛴대요. 그러면서 왜 사부를 뛰냐? 근데 뭐 오늘 게임하는 거 보니까 이정훈 선수도 사부에서 뛰고 있고 그렇죠. 이거 안 되거든요. 이정훈 선수 같은 사람은 사부 뛰면 안 돼요. 양민학살이죠. 이정훈 선수는 납풀이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죠. 팀에 이정훈이 납풀인가요? 아니 이정훈 선수가 뛰는 오늘 그 팀에 네. 납풀이었기 때문에 아 납풀이 아, 순수 비출 팀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이정훈 선수 같은 팀 평균 연령이 70입니다. 아 70. 70. 그러니까 실버죠. 네. 아 그래서 실버군요. 네. 저쪽에 속이 있어, 속이 있어. 아, 괜찮아. 기록실 바로. 자, 타석에는. 아, 좋습니다.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강민 지명타자. 7번 타자 강민. 저희 투수분이. 타이 타서니까 쉽게 가죠. 그렇죠. 맞춰 저렇게 자신있게 던지시면 네, 돼요. 맞춰 잡으시면 되세요. 오, 좋습니다.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깔끔한 안타 쳐서 출루하는 강민. 이름이 멋있네요. 강민. 근데 이 시흥시나 소망 플레이오프가 이게 4-1로 바로 당일날 다 하기 때문에 1위 팀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맞는 네,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네. 1위 팀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시고 바뀌었네요. 아 우리 박성규 투수. 왜 괜찮았는데 왜 바꾸죠? 괜찮은데. 네. 자 아예 아웃. 교체 아웃이 되네요. 아 아쉽습니다. 에이스 올라오신 거 아까 캐치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성규 선수가 중결승 때까지 던지고 네네. 히든으로 해서 아, 하나 숨기고 있다가 에이스가 있어요. 네, 에이스를 이제 올리네요. 볼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응? 이게 선출 뭐 중출 나풀 많은 팀에서 필요한 볼이 부출들은 떨어지는 볼이 필요해요. 드랍성으로. 그렇죠. 공부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은 중계팀은 이제 양구 대회 시작하잖아요. 네. 혹시 거기 원정 한번 오시는지. 아니요. 거기 그 본인 나가시나요? 양구 대회 양구 대회 양성호도 나가죠. 양구 대회에 그 주최하는 그 경향신문에 아, 그 팀들 팀 그 주최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아. 저희도 이제 저도 다른 팀으로 홈배팀 말고 다른 팀으로 나가는데 중계를 출장을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저 카메라 감독님들이 저희 훈배 유튜브 채널에 카메라 감독님이 딱 두 분 계시거든요. 아까 사부 다리 후두두를 떨면서 잡았던 최 PD 그리고 우리 김정호 감독님 이렇게 두 분밖에 없어서 출장이 가능한지 선수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정재혁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권호영 전화 줘야 돼요. 네, 권호영 네. 투수 바뀌자마자 초구 스트라이크. 정재혁 선수도 중출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누가 치킨을 시켰나 본데요? 저쪽 조심하세요. 아 지금 무디는 먹자판이네요. 먹으러 나왔네요. 예. 벌써부터 지금 뭐, 치킨을 시켜 먹네요. 벌써부터 뭐 축하 파티 연인가요? 아, 그러니까요. 예, 참 가족이 온답니다. 팀원 중에 한 분. 예. 그래가지고 주문했답니다. 저 배달은 왜 근데 여기로 왔을까요? 저희 중계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좁은 데로 이렇게 오셨을까?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준 줄 알고 누디에서 우리 중계석에서 드시라고 순간 좀 하기 전인데 찾습니다. 아, 파울 우리 쿠바트 투수분은
속도와 높낮이만 조절하면 돼요. 네. 속도와 코너 형 선수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왕도 조절도 네, 좋고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아 공 뒤로 빠졌고요. 1루 주자 2루까지 원바운드인데 저거를 스트라이크 만들려고 하셨어요. 저희 보수분이 아 프레임이 저희 쿠바트 포스팀이 보수분이 네. 프레임 지금 강성범 선수 가족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프레임이 좋다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그만큼 마세요. 그만큼 프레임이 좋다는 거죠. 강성범 선수 하지 마셔 마세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아내분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칭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가족분들. 아 제구가 아... 투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볼을 좀 빨리 놓으시면 네 권호용 선수가 투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유리하게 잡아놓고 지금 결승전이랑 압박감을 좀 벗어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긴장도 최대한 제구를 긴장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어? 쳤습니다. 파울 좀 이런 식으로 던지면 돼요. 자, 볼 카운트는 이제 풀 카운트고요. 3볼 2 스트라이크. 몸쪽으로 좀 싹 튀어 들어가는 변화구나. 주자 2루. 아야, 아, 변화구 기가 막힌 변화구네요. 찍어야죠, 찍어야죠, 찍어야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원아웃. 아쉬운 루디. 여기에서 만약에 그 쿠바트가 무실점으로 맞고 네, 뭐 한 점씩 한 점씩 계속 쫓아가면 네, 맞습니다. 그까이 거 누지 못 잡을 거 없어요. 맞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쿠바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타자 조심해야 돼요. 이 타자 힘 좋은 타자예요. 이 타자 조심해야 됩니다. 오재홍 선수 힘 홍, 좋은 선수입니다. 홍홍 오재홍. 예. 아 초구 스트라이크. 이 선수 배트 힘 엄청나게 좋은 선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경 써서 던지셔야 됩니다. 바울. 야,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계속 잘 잡네요. 권호영 선수가. 조금 볼, 이제 볼 카운트를 계속 유리하게 끌고 가네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좀 변화구 하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낮게 떨어지게끔. 네. 그런 볼을 던질 수 있다면은 던졌으면 예. 좋겠네요. 자, 주자는 2루 9번 타자 오재홍. 낮은 볼. 아, 블로킹 좋았어요. 보수. 강성범 선수 잘하네요. 아, 네. 블로킹도 좋고. 포수로서 기본기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그 어깨도 예, 블로킹 자세도 좋으시고 예, 순간적으로 순발력도 있으시고. 일단 운동 능력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운동 능력이 좋으신가? 쿠바트 내 아들이 너무 말이 없어요.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3루 측에 근데 저 루디 선수가 두 명이나 와 스윙 삼진 상황 스트라이크 나다우스 상황 1루 1루로 길게 아웃이네요. 아우 좋은 플레이. 아 좋습니다. 캐치 잘하시네요. 야 공이 빠르고 와 강성범 포수 와 포수님. 대단하네요. 잘하시네요. 야 잘하시네요. 아니 진짜 지금 세이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와 어깨도 좋으시고 와 그걸 또 정확하게 송구하고 1루수가 또 싹 빠져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햇빛이 1루수한테는 이렇게 정면으로 비치는 시간대라서 그렇죠. 되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좀 햇빛에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좋은 플레이 나왔네요 쿠바트. 자 주자는 그 사이 3루까지 진루 한 상황이고요. 주자 3루에 1번 타자 박정욱 선수 쳤습니다. 파울이죠? 파울. 파울이죠 파울. 예. 아, 누가 봐도 파울인데 루디 더가우드에서는 안타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정민우 화이팅.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다음 타자 정민우예요. 그렇죠. 정민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죠. 안쪽으로 좀 휘어 들어가는 볼을 던졌으면 자, 좋겠어요. 밖에. 박정욱 선수 첫 타석 사구로 출루 하자마자 바로 도루. 그렇죠. 정광석 같은 예. 도루. 와, 발이 빠른. 발이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아, 아 공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홈에서. 오케이. 아, 빨리 던져줬으면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결승은 콜드 게임이 없는 거죠? 2시간 반. 아, 2시간 시간제. 네. 네, 콜드는 없고 7회까지 시간은 2시간 반. 형님 아직 집중 다 해야죠. 자, 쿠바토 또 한 점 실점을 했고요. 4대 0입니다. 네, 4대 0. 투아웃, 원볼, 원스트라이크. 박정욱. 아, 번트. 아, 이 루디 선수들은 센스가 있네요, 다들. 저분이 번트를 잘 쓰는데요.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쿠바트 선수들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결승 네. 올라온 것만 해도 우리는 뭐 충분하다. 즐기면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훈 씨 얘기가 나왔네요. 정훈아 거기서 뭐 하냐고. 네. 이분이 그 식당 주인이에요. 오늘 누디 프로젝트 끝나고 우승 회식한다는 식당 주인 분이세요. 타짜 엄마. 네. 누구신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느낌에서.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취소됐답니다. 아 취소됐대요? 네. 아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취소됐고. 아! 언바운드. 자 건호영 선수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볼 좋은 볼을 던지다가도 어이없는 긴장한 것 같아요. 어이없는 볼이 계속 나오고. 아, 이 선수 출루시키면 안 되는데 박정욱 선수 발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2루까지 가시거든요. 또 2루 가 있겠네요. 2루 3루 가실 때 네, 던지면 또 2루 베이스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선수 발이 너무 빨라서 아까 도루 하는데 진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투수였으면 견제 30번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힘을 빼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30번 뭐 룰에 안 걸리잖아요. 다섯에는 정민호 우측에 깔끔한 안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정민호 선수 초구 높은 볼. 자 승부 어렵게 가야죠. 굳이 뭐 정민호 선수하고 뭐 승부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예.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정민호 선수 얼마 전에 저희 홈베이에서 주최했던 홈런 레이스 우승한 선수거든요. 자 강성빈 선수. 네네. 브로킹도 잘하고 정말 비트질도 좋고 잘 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끊어야 돼요. 네, 끊어야죠. 어마어마한 네. 타자가 후보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견제. 주자가 지금 움찔움찔했어요. 지금 안타 맞아도 네. 되거든요. 장타만 안 맞으면 되는데 그냥 승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구장 커요. 되게 상당히 크거든요. 넘기기 쉽지 않아요. 하셔야 되세요. 지금. 아니 뭐 저 뭐 2, 3루 이렇게 채워놓고 수비 가까운 내야 땅볼만 굴리면 뭐 가까운 베이스 태그하면 되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최악의 경우는 또 안타를 맞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쳤습니다! 오익수 오리죠? 블라인이죠. 블라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잘 친다고 해서 안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잡았나요? 저희 잡았습니다. 기둥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정민우 선수 어이없는 타격을 하네요. 지금 굉장히 거의 최소 실점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쿠바스 팀이. 저희도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빨리. 저희 쿠바트 타자들은 지금 번트든 뭐든 다 하셔야 되세요. 앞에 좀 붙어가지고 배터박스 앞에 붙어가지고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차가 왼 다리 놓을 때 치면 돼요. 타이밍이. 지금! 아, 지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나이스 배팅이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여기로 옮겼잖아요. 네. 역광이라서 되게 안 보이네요. 카메라.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제 맞힌 거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쿠바트 타자들은 이제 출루를 하셔야 됩니다. 출루를. 자, 투수 직선타로 물러났고요. 구원 타자 김생토 선수. 아, 이름이 특이하네요. 김생토 본명일까요? 본명 아닐까요? 아, 쳤습니다. 우익수, 1루수, 2루수 다 쫓아갑니다만 금을 맞고 파울. 카메라가 왜... 아, 저기서 통닭 한 마리 시켜먹으면 안 돼요? 예, 시켜 드셔도 됩니다. 네. 돈은 누가 내나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럼 시키겠습니다. 돈 낼 사람은 많아요. 교촌 위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쳤습니다. 이루수 대시! 아~ 숏바운드 놓치면서 중견수가 안타를, 첫 안타를 만들어낸 쿠바트. 자, 신동민 선수 첫 피안타네요. 두 번째 안타죠? 아, 두 번째인가요? 예, 두 번째.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김근채 선수가 아까 2루타. 아, 커트를 많이 하시던 타자예요. 네, 아우. 가능성 있습니다. 김생토 선수 일단은 출루를 했고요. 윙? 자, 윙이지. 타석에는 1번 타자 성종경 선수 공을 상당히 많이 던지게 했었거든요. 끈질긴 승부를 했던 타이밍은 다리 놓을 때예요. 예. 왼 다리 놓을 때예요. 네. 타이밍. 아, 꼬미나님 듣고 계시네요. 저 박성규 선수 지금 들어왔네요. 아, 방송에. 예. 예, 말 작전 지시 빨리 해주세요. 저희 쿠바트 타자들은 베타박스 제일 앞에 붙어가지고 투수가 왼다리 들어가지고 지면 달 때 그 타이밍입니다. 직구만 노리시고. 네. 그 타이밍이에요. 네. 변화구는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네. 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꽃미나님 성청경 파이팅. 채팅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유승민 해설위원 타자들은 말씀. 타자들은 베타박스 앞에 붙어서 맞는다고 생각하고 베타박스 제일 앞쪽에 제일 끝 꼭지점에 붙어가지고 피처가 다리 들고 왼다리 내려놓을 때 타이밍입니다. 왼다리 내려놓을 때 타이밍이에요. 직구만 노리세요. 헌하고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여기 1번 타자 성종경 선수 지금 가망 있어요. 안타 지금 왜냐하면 맞아가고 성종, 있어요. 성종경 선수가 아까 계속 커트 해냈거든요. 신동기 선수. 그리고 볼 위에를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밑을 친다고 하면 다 밑둥맞습니다. 자, 볼 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 위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 1루 원아웃.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타이밍은 성종경. 다리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리 딱 찍을 때. 왼다리 찍을 때입니다. 직구만 노리시면 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빠른 그쵸, 볼. 그쵸. 쳐냈어요. 파울. 아, 김생토 선수도 발이 상당히 빠르네요. 2루 벌써 가 있었네요. 근데 포수가 정민우 선수인지라 네. 조금 시도하기 쉽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도루를 네.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딱 땅볼 나오는 순간 스타트를 그쵸. 바로 걸어서 개인적으로 유격수 쪽에다 좀 치면은 살 확률이 한 80% 정도. 그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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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동 선수이기 네. 때문에 유격수 쪽으로 당겨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계속 저거를 예. 네. 그렇죠. 계속 밀어치면 됩니다. 네. 결대로. 자, 다리 놓을 때입니다. 타이밍 딱 빵. 무슨 스트라이크인가요? 스윙인가요? 아, 스윙 선언이 됐군요. 높은 건 버리십시오.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나는 성종경. 이거 작전 지시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베타박스 뒤에서 계시네요.
작전 지시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아 지금 아마 꽃미남님이 그 소리는 줄이고 화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이번 타자 김남조 선수 첫 타석 삼진을 올랐고 1루 송구 세이브. 자 다시 한번 작전 지시합니다. 안 듣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무릎 높이에요. 높이는 무릎 높이입니다. 도루를 해야 되는데 도루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우, 이제 좀 시도할 만합니다. 이제 도루 좀 시도할 만해. 네, 투 스트라이크니까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니까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폼이 크거든요. 한 3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 도루 지금 할 타이밍이기는 한데 지금 그리고 변화구를 던질 타이밍. 루디 선수들 지금 보세요. 다 짝다리 짚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이 안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센터 너무 앞에 있네요. 그렇죠. 빠른 보 1루 송구. 아, 아 좋습니다. 아 유격수 아쉬운 플레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유영동 선수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아 발 빠르네요. 아니 포수가 선수. 그렇게 자동태그하게 던져졌는데 볼이 너무 빨랐네요. 네. 포수 던진 볼이 너무 빨랐어요. 유영동 선수에 딱 맞춰서 던졌어야 되는데. 네. 타이밍은 다리 놓을 때입니다. 다리 찍을 때 왼다리 찍을 때입니다. 타이밍은 왼다리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높이랑 딱 이거. 그렇죠. 끝까지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헤드업 되시면 안 되세요. 아니요 커트 좋았어요 지금. 네. 김남조 선수 다리 찍을 때입니다. 타이밍은 다리 찍을 때예요. 변화구는 조심하시고. 125 슬라이드로 주자 계속 흔들고 있죠. 아, 좋습니다. 걸렸어요. 왜 안 던졌을까요? 유영동 선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아까 아니 근데 저기 김생토 주자가 잘하고 있네요. 네. 잘 흔들고 있네요 지금. 이러면 아무래도 주자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투수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력이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휴시 포구가 안 돼가지고 아웃을 못 시켰잖습니까. 신경 쓰면 안 돼요. 타자랑 휴시 제대로 들어왔으면 아웃이었어요. 그렇죠. 주자 뛰었고요. 아 3루 도루까지 3루 좀 아웃이죠. 예. 자동 오버였죠. 예, 무리였어요. 예, 무리였어요. 오버였어요. 뭐 정민우 선수를 무시한 행동이에요 저거는. 저분 주력이면 충분히 단타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아니 무리했어요 지금. 저런 플레이 아쉽네요. 적극적인 플레이 좋아요. 저희 우리 쿠바트 선수들 적극적인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비디오판도 아니야 태그했어요. 태그 여기서도 태그 보여요. 됐어요. 여기서도 보여요. 여기서 봐도 그냥 태그. 여기서도 그냥 아웃이에요. 태그 아웃이었어요. 아 쿠바트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제 작전 지시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아 쿠바트 타자들은 배터박스 앞에 딱 붙어서 암가드 다 차시고 맞겠다는 심정으로 딱 서 계신 다음에 좀 작게 좀 얘기해주세요. 경기 방해되니까. 피처가 왼다리 다 지면에 다리 찍는 순간 타이밍입니다. 주지마. 전정호 심판위원님 지난주 라이브에도 출연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 저희 다음 김홍만 선수신데 나풀이시죠? 네 나풀이죠. 배팅 엄청 좋으신 분이시죠. 진짜. 저 선수도 잡이 없는 선수죠? 네, 네. 그러니까 치시는 거 보니까 첫 타석에 등치랑 여기 마스크 보시면 인걱정 느낌이. 아 힘 좋아 보이시네요. 네. 어깨 보세요. 어쨌든 저희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네네. 네. 아 저희 신동민 투수가 왔네요. 저 신동민 투수 피처 공략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요? 네. 하나 노리고 쳐야죠.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무조건 완봉합니다. 점수 주면 안 돼. 지금 팀에 아 완봉이 웃긴 팀에 거야? 저기 현대 저 타석에 계신 김홍만 선수. 아, 네. 예전에 태평양하고 계셨던. 아 앞으로 선배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한찬 선배님. 한찬 선배님. 안타 네 개 맞으면 오늘 엎드리라고. 아 일단 두 개 맞으셨어요? 하나죠. 두 개 맞았죠 안타. 쳤습니다. 까마득하네요. 아 펜스 맞네요. 하나죠. 하나 애가.
아니 안타로 기록됐어요. 아마 내야 안타로 질 것 같아요. 아니 기록상으로 안타로 기록됐어요. 기록상 얘라. 기록상 얘라. 어디 나와 있죠? 저기 나와 있죠. 아 그러네 맞네. 기록상 얘라. 일단 하나로 하시죠. 네 현재까지는 기록이 안 올라왔는데. 예. 올라왔어요 에라. 아니에요. 김근재 선수 2루타 여기 표기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익수 앞에 깨끗한 안타 하나 나왔고요. 두 개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기록상 두 개 맞았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세요. 중계 방해하지 마시고. 아 달 달 깔아가지고. 어 타석에 유영동 선수. 뭘 봐. 자 1루 주자는 2루고요. 엄청 집중을 안 하네요 해설위원이. 사서 잡담이나고 앉아 있고. 오. 자 몸쪽 낮은 변화구예요 이 선수는. 자 유영동 선수 첫 타석에 2루수 땅볼로 물러났고요. 타자가 상당히 까칠해 보입니다. 타자가요? 네. 상당히 까칠해 보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네. 옛날에 한 번 맞췄거든요. 아예 타석에 빠져 있었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볼넷?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1, 2루? 예. 자 무사 주자 1, 2루. 여기서 이제 수비들 집중하셔야 돼요. 다석에는 5번 타자 김정균 선수. 더블 노려야죠. 더블 노려야죠.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너 신경 쓰셔야 돼요. 피처분. 아, 공마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 GTK. 그러네요. 아, GTK. 어, 공 빠졌고 2, 3, 2루 주자 3루 1루씩 진로 하는 로디 프로젝트. 아. 자, 무사 2, 3루 상황이 됐네요, 이제. 자, 김종균 안산시 야구협회 사무국장님 시흥에서 야구하고 있어요. 쳤습니다. 파울. 같은 높이에 떨어지는 몸쪽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네. 지금 삼진이 좀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좋고.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1루가 비었으니까 네. 채우고 가셔도 되세요. 이 타자 먼저 잡아대고. 아우. 아, 우리 강성범 선수가 포수를 굉장히 잘하네요. 아, 그러니까. 아, 잘 먹었네. 저 들어온 거 아닌가요? 딱 들어온 거 같은데. 짠이야 짠. 지금은 높은 스트라이크가 필요할 때요. 빠르게 높은 스트라이크. 하이볼. 빠른 볼. 빠른 스트라이크. 하이볼 쳤습니다. 아. 좌중간 네. 갈랐네요. 가슴 높이 넣으셔야 되는데. 자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도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는 까지는 못 가네요. 2루까지만. 자 김정균 선수의 2타점 적시타. 두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스코어는 6대 0. 자, 김정균 선수. 아, 좌중간을 시원하게 가르는 2루타. 자, 이루심 팔꿈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정우 선수. 아웃 카운트 잡아야죠. 이루심 혼자 사시네요. 네. 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좋아하게 생기셨잖아요, 딱 봐. 아, 파울. 제가 저분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라이브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 제가 사생활 말을 위해서. 아 쳤습니다. 또 좌중간 좌중간 우위 아, 중견수 아 블록마크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야 박정우 선수도 2루타를 쳐내네요. 그 사이 점수 한 점 더 더 내고 있는 루디 프로젝트. 스코어는 7대 0. 자 아직까지 3회 말인데 아웃 카운트는 지금 하나도 못 잡고 있고.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강민. 강민 선수 첫 타석에서 안타 기록했죠. 자 초구 볼. 자 2구 볼. 자 2볼까지
타자하고 치라고 드려야 돼요. 치라고 줘야 돼요. 네네. 네, 이제 제구에 신경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수비를 믿고 예. 아 높은 볼, 쓰리볼까지 물리는. 저희 이거 블렛으로 나가면 감독님이 타임 한번 외쳤으면 권호용 투수. 자, 박상규 선수를 대신해서 구원해서 올라온 권호용 선수. 아 스트라이크 잡네요. 이 빛으로 어느 투수가 올라와도 이 타선 이겨내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어마무시한 타선이에요. 자 3볼 1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우익수쪽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타자 주전 2루까지. 자 득점에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정재석 해설위원님 오셨네요. 아 형님 교회수 아니요. 난리다. 다 나가. 왜 그래요? 안 줘.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누디. 8점 8대 0. 던질 때가 없다고 생각 들수록 네.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타석에는 정재학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힘 빼고 그냥 타석. 스트라이크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던지면 되네요. 네. 자, 다음 타자 어마무시한 타자 또 나옵니다. 오재용 선수도 오재용 첫 타석 삼진이었어요. 제가 지시한 대로 잘 던지셨어요, 우리 피처분이. 자, 강님 화이팅! 자, 주자 2루, 무사. 계속되는 누디의 공격. 우리 감독님이. 이게 사실은, 이게 라이브를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사실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 쿠바트가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누디 좀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쿠바트는 사실 저도 상관없고 뭐 이럴 게 없죠. 네, 이럴 게 없죠. 근데 저도 좀 재밌게 지자. 그렇죠. 알차게 지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무기력하게는 지지 마자. 말루까지 지금 또 몰렸어요. 타임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투수가 없나요 지금 쿠바트 팀. 왜냐면 지금 쿠바트도 예. 준결승을 한번 치렀고. 근데 준결승 우리 던졌던 투수거를 네. 괜히 네. 아웃을 시켜가지고 예. 지금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교체 아웃 됐거든요. 바꾸는 게 조금 미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저, 예.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았나. 박성규 투수가 훨씬 나아요 지금. 이게 직구 자세가 타이밍 다 맞고 있거든요 지금. 네. 노련미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팀들은. 이렇게 아웃카운트가 안 나오면은 수비수들도 에러가 또 많이 나오죠. 맞아. 집중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계속 던지고 하면. 아 지금. 와. 맞았나요? 끊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타임 한번 해주셔야 되는. 지금, 오재용 선수. 나오면 부르시네. 지금 3부가 4위 포이즌, 그러니까 포이즌 대 빈티지 콜드로 끝났고, 쿠바트 대 포이즌도 콜드로 끝났고 아. 지금 이 경기도 콜드 결승이 콜드가 없죠? 콜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7회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3부에서는 루디 프로젝트가 네. 거의 독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투수로 한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갱이로 그냥 한번. 자, 소망구장은 지금 콘스탄텍 1914 대 9MR 2사 말루의 결승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9MR 2사 말루 팀에 나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구를 뛰는 팀 지금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소망인가요? 예, 지금 소망도 결승전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고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정원구장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비 채널에서 소망구장을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망구장도 3부 결승. 네, 거기도 토요 3, 4부 결승전을 진행하고 재밌겠네요. 있고. 자, 김유찬 심판위원이죠. 거기로 넘어갈까요? 투수 교체가 됐네요. 권우영 선수로. 아, 1사. 2루수와 투수가 바뀌었네요.
3회의 루디 프로젝트가 지금 안타 하나와 볼래 안타 계속 안타를 쳐내고 있고 정재혁 선수까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오지영 선수 사구로 출루했고 1번 타자 박정욱 선수인데 야 3회 빅이닝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교체된 투수 분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스트라이크 던진다고 빠르게 네 김남조 선수죠? 네네 지금 수비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자 바뀐 투수 첫 타자 승부가 중요하죠? 아 초구 노렸는데 오, 투바투 팀은 네. 전체적으로 다 야구를 네. 어느 정도 다 하시는 분이네요. 아우 좋은 볼이에요. 네, 좋은 볼이에요. 진짜 올라오셨어요. 자, 투 스트라이크. 107km. 좋은 볼이에요. 파이볼로 저렇게 타자 눈높이에 딱 맞춰서 던져주면 투 스트라이크까지 보통 몰리면은. 배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박정욱 선수가 잘 참았고 낮은 볼. 아 좋은 볼이었는데 잘 참네요, 박정욱 선수. 아 좋은 볼이었습니다. 좋은 네. 볼이었어요. 아, 치킨이 너무 안 오네. 방송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좋은 볼이었는데요.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 잡고 아 왜? 아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홈으로 갔어야죠. 지금 홈으로. 아, 아쉽네요. 홈으로 갔어야죠. 네, 홈을 봤어야 되는데 네. 선행주자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1루를 밟으면 밟음과 동시에 이제 포스 플레이에서 네. 이제 태그 플레이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아웃컨트 잡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만루에 1-3루는 무조건 홈이거든요. 그렇죠. 만루에 1-3루. 자 타석에는 정민우 선수. 영광으로라, 영광으로.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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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정민우 선수 오늘 안타 하나, 플라이볼 하나, 느림볼로 저렇게 저런 제구만 그렇죠. 조금 되면 우리 김남주 선수가 제구만 좀 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선이거든요. 그냥 치라고 똥볼 던지면 됩니다. 네. 예. 치라고 똥볼 던지면 돼요. 선수 출신이에요. 뭐 선수 출신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잘 치는 선수인데 뭐 어쩌고. 배운싱이라 장안하게 낙차 큰 똥볼로. 하이볼 볼넷으로 출루하는 정민우. 아까 자, 주자 말루. 저희의 지시를 저희의 작전 지시를 따른다고 하신 분들은 저기 선발투수 박성규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예. 예. 저 쿠바트 팀원들한테 실망입니다. 여기서 병살이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네요. 지금 일단 원아웃까지 잡아놓은 쿠바트. 타자가 태평양 출신이라. 네. 네. 김학만 선수. 자 여기 이런 볼 안 되고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가야 돼요. 태평양이 80년대 유명했나요? 되게? 김홍집 막 이런. 태평양 돌핀스라고 그래서 그 아 볼 변화구가 제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구로 가셔야죠. 높이랑 제구로. 제일 빠른 볼로 하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셔야 돼요. 높은 스트라이크. 아, 너무 높낮이가 너무 극과 극이네요 지금. 자신있게 던지면 됩니다. 몸이 진짜 임걱정 같으시네. 피지컬이 진짜 프로 출신이라 그런지 어마무시하네요. 쳤습니다! 와, 너. 와, 훅이 너무 걸렸네요. 벼락 같네. 네. 벼락 같네요. 빗자루야, 빗자루! 빗자루 타 한번 보여줘! 야, 빨랫줄 같은 타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전후피에. 네. 70km 짚고 던지면 먹히거든요. 그렇죠. 60, 70 사이 짚고 던지면 먹힙니다. 그렇죠. 오히려 타이밍 못 맞추죠. 가운데 몰리면 네. 안 돼요. 몸쪽으로 아예 파고 들던지. 하이볼. 자, 풀카운트까지 갔어요.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속도 조절. 투수 속도 조절. 자, 3볼 2 스트라이크. 자, 주자 만루 상황.
그렇죠. 아, 밀어내기 볼래. 얼마 아닌데.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점수는 10대 0까지 벌어집니다. 3회 말, 길고 긴 3회 말. 저희 다음 타자 유영동 선수는 몸쪽 변화구가 약점이죠. 몸쪽 변화구가 약점입니다. 아, 아. 어이없는 스윙 나오네요. 어이없는 스윙 나오네요. 아, 그런 볼에. 마음속에 큰 꿈 있어. 저기. 아, 보면 맞는 볼 피하지 않아요. 아. 피하지 않아요.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11대 0. 해설도 좀 루즈해집니다. 방망이를 굳이 저렇게 던질 필요가 한번 하자는 건가요, 지금? 원래 저런 선수예요. 승부욕이 강해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피처분은. 그래서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아, 아 맞아. 그 진짜 나 진짜 그 몰랐죠? 아는 형 일부러 마셨거든요. 정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는 형의 선배. 아, 그렇죠. 네. 아, 에어컨 진짜 좁더라고요. 네. 정말 일부러 마칠 필요성은 있어요. 나오셨습니까? 타짜없나님. 예.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일부러 마치신 분들.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저라면 저라도 일부러 마치고 싶어요. 자, 게임 다섯,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섯에는 김종균 안산시 연합회 사무국장님. 점수 차이가 11점으로 벌어졌네요. 건방지네요, 이 용복. 아, 또 볼넷인가요? 또 아. 밀어내기 볼넷.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점수는 12대 0. 3회 말 이거 좀 순도, 수비가 순도, 끝나지가 순도. 않네요. 기운 것 같으니까 저희 후변에 나가고 오시죠. 아, 그래도 저기 공수교대 할 때 해야죠. 예의가 아닙니다.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공수교대 자, 6번 타자 박정우. 자, 지금 연속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사 어, 쳤습니다. 중견수. 그리고 홈 못 들어오게 하죠. 중견수 잡았습니다. 어, 빨리. 태그업. 홈. 빨리. 승부는 아, 바로 잡자마자 바로 던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바로 던져야죠. 박정우 선수. 희생 플라이 한 점. 던진다고 그냥.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점수는 13대 0. 편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까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랜 시간 참았습니다. 와. 다섯에는 가자 강민. 오늘 안타 두 개 기록하고 있는 강민 세 번째 타석. 초구 스트라이크. 이거 좀 텐션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쿠바츠 팀원들. 와. 원볼 원 스트라이크. 어느 누가 봐도 루디가 더 잘하는 팀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텐션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파울. 자신 있게. 예. 뭐 객관적인 전력이 루디가 앞서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승부까지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렇죠. 오히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쿠바트 팀은 이런 경기를 하면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3회 말에만 10점째를 추가하는 루디 프로젝트. 스코어는 14대 0. 8번 타자 정재학. 자, 이렇게 되면 타자 1순 하고도 지금 남았거든요. 좀 아쉬운 게 쿠바트 쪽에서 루디 타자 방망이들이 다 좀 스윙이 크잖아요. 네. 쿠바트 쪽에서 한 120 이상 던져주는 투수가 있었으면 아, 좀 그리고 120 안 던져도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맞춰 잡는 능력이 되는 투수였는데. 자, 공 빠졌고요. 그 사이 1, 2루 주자 한 루씩 진루했습니다. 자, 3회에만 두 번째 타석인 정재학 선수 사구로 출루했었고요. 3회 말에만 두 번째 타석.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쿠바트 팀원들. 예. 화이팅이 필요해요 지금. 예. 자, 그냥 맞춰 잡아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송구. 아, 놓치고 마네요.
이게 볼넷이 많아지니까 수비들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점 차이가 나. 그렇죠. 예. 점 차이가 많이 나면 집중이 안 되죠. 자, 정재혁 선수 일단 1루에서 어디 맞았나요? 1루수가 혹시 거기 맞았나요? 아니 뭔가 좀 텐션 떨어진 상태에서 예. 이렇게 딱 우리 그렇게 오다 보니까 뭔가 김민영 선수는 출전할 것 같아요. 지금 점수 차가 15대 0이라서 아 김민영 선수요? 네 나올 것 같아요. 아 기회네요. 타석에는 오재홍. 김민영 선수 근데 신분증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몰수 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출 안 했으면 그럼 출전하면 안 되죠. 자 3회 말 투아웃 주자 1, 3루 타석에는 오재홍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수 김남조 제3구 아 높은 아. 볼에 허싱 오재홍 선수 본인 싱 나왔네요. 우주 끝까지 날려버리겠다는 저 싱 이기적인 스윙인가요? 예, 예. 예. 뭐 크게 앞서고 있으니까요. 뭐. 그럼요. 예. 자기 싱 해야죠. 저런 스윙 나와도 상관없죠 뭐. 아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되게 바쁘시네요. 볼보이 하랴. 집중해야 돼 집중. 가운드 투볼 투스트라이크. 자 김남준 선수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팀원들 전체 쿠바트 팀원들 전체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예, 쿠바트 대 루디 프로젝트의 정황 토요 3부 결승전 3회 말 진행 중이고요. 스코어 15대 0. 루디가 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네요. 아까 좀 박혔어요.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 오재홍. 어쨌든 쿠바트 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를 좀 다 잡고 예. 점수를 뭐 영봉패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아까 뭐 신동민 선수 와서 완봉승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갔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점수 내야죠. 여기서 1점만 내도 쿠바트가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서 1점만 내도 쿠바트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3회 말에 대거 11득점에 성공하면서 우리 프로젝트가 15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쿠바트 네. 팀원들도 이제 좀 이기적으로 신동민 대 쿠바트 루디 대 쿠바트 말고 신동민 대 쿠바트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1점을 먼저 뽑겠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좀 접근을 네. 하셔야 되죠. 아 기왕이면 홈런으로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능할까요? 아니 아까 그 우리 카메라 감독님인 김정호 감독님도 신동민 투수의 볼을 홈런을 쳤잖아요. 만약에 그 선택이 한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하에 네. 신동민 볼을 홈런 한 방 치고 1년 동안 타격이 안 되는 거 네. 아니면 아예 못 치고 타격이 잘 되는 거 어떤 거 선택하세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홈런 치시고 지금 1년째 타격이 안 되시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 홈런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 아 그게 좀 크죠. 아 그렇군요. 선배 대표님이 네네 모든 타격 자리 때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점수를 우리 쿠바트가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한 점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동민 투수 대 쿠바트 팀으로 이제 참 잘 던지네요 신동민. 아니 지금 살짝 던지고 있어요 손목으로. 네. 조절하면서 세게 안 던져요. 그러니까요. 딱 눈에 보이네요. 네. 왜냐면 본인이 지금 완봉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힘 이제 완급 조절을 해야겠죠. 빠른 볼 허스윙 삼진. 그러니까 앞에서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쿠바트 팀원분들 배터박스 앞에서. 아니 김남조 선수가 오랫동안 투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힘이 빠져있었을 거예요. 네. 자, 삼진으로 물러난 김남조 3번 타자 김재형 느린 볼. 자 김남조 선수 오늘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4회 초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조금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볼
쳤습니다. 아, 아, 타이밍 너무 빨랐네요. 놀이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스트라이크 그냥 흘려보내는 김재영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3볼까지 가네요. 풀카운트. 직구 빠르게 던지겠죠 뭐. 전력 투구 네, 하겠죠. 다리 찍을 때 타이밍도 다리 찍을 때 왼다리 찍을 때 왼다리 딱 중간에 찍을 때 빡!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재영 선수 아쉽네요. 야 이 참. 근데 15점 차인데. 네. 굳이 던지셔야. 아니 야수도 꺼냈다 사실. 빨리 끝내겠다는 거겠죠.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강성빈 선수. 가족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강성빈 선수, 강성범 선수 오늘 첫 타석 1루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재미가 없네요. 아니요. 저 루디 야수들도 다 그냥 서 있고 짝다리 잡고 서 있고. 짝다리 잡고 서 있고. 아, 스트라이크 3진 아웃으로. 야, 세 타자 연속 3진. 신동민 대단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안녕. 있는 신동민. 양민 학살이네요. 그렇죠. 네. 일루 쪽으로 오시면 돼요. 솔직히 이런 팀은 어느 팀이 이깁니까? 아,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기 쉽지 않죠. 나이스. 쉽지 않죠. 알차게는 칠 수 있죠. 알차게 져야죠. 그렇죠. 네, 알차게 져야죠. 정민우 포수 니세이버 찬 건 처음 보네요. 요새 많이 찹니다. 타짜 없너님. 좀 쉬고. 이쪽으로 나가자, 가깝게. 야, 여기 다 빨라요. 자, 그럼 뛰어가겠습니다! 엉뚱이 형 뛸게요! 멋있어! 감사합니다, 수위 잡아 뛸게요! 들어갈게요, 수위!
정민우 선수가 출루를 했네요. 볼넷으로. 아, 두 타석 연속 볼넷. 뭐 어쩌라고요? 상반된 분위기네요. 지진 나서 경기 취소 안 되네요. 저희도 지금 같은 마음입니다. 지진 나서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자, 타석에는 아우 김영만 선수. 자, 박정욱 선수 안타로 출루했고 정민우 선수 볼넷으로 주자 1, 2루 투스트라이크 김영만. 아, 이럴 때 원볼 스트라이크를 많이 좀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닭 하나씩 뜯으시네. 쩝쩝대지 마십시오. 네. 아, 삼진으로 잡아내는군요 김영만 선수를. 좌석의 4번 타자 유영동. 나 점여서 보자. 뺏다 점여서 잡아. 네? ZK인가? 네. ZK? 네. 저쪽 한번 봐봐. 저쪽 팀이야. 아, 스트라이크 안 잡아주네요. 쳤습니다. 아웃. 오. 아우.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진동아, 아까워? 진심이 나와요, 진심이 나와. 아까워? 진동아, 싸이게 그냥 한 방에. 무슨 진동이 있어? 앉아. 앉아. 자, 지금 채팅창에 쩝쩝대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아,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교촌이죠. 한동님. 자, 볼넷으로 출루했고 타석에는 김종균 안산시 야구연합회 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감독님. 신분증. 확인해. 좋습니다. 우익수 점프했지. 아, 주자 뛰어 2루 주자 뛰었고요. 자,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루디. 스코어는 16-0. 대타가 나오네요. 자, 대타를 투입하는 루디 프로젝트. 6번을 쳤던 박정우 선수가 아웃이 되고 박정우 선수 대신 높은 볼. 이상세 선수네요. 이상세 선수. 스트라이크.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아, 볼. 오, 공 뒤로 빠졌어요. 자,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했고요. 자, 쿠바트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4회 말 루디 프로젝트 공격 한 점 더 나와서 현재 스코어 16-0. 대타 이상재 선수. 자, 풀카운트. 주자 1-3루 2아웃 풀카운트에서 높은 볼 볼넷 얻어내는 이상세 선수 첫 타석 볼넷 출루. 자, 또 대타를 내는 연속해서 대타를 내는 누디 프로젝트. 주자 말루 2아웃 상황이고요. 초구 볼. 하나만 남은데 하나만. 네. 아 이제 골 끝이냐? 자, 투볼. 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대타 조남석 선수. 또다시 길었던 4회 말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한 점이라도 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쿠바트 선수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4회 말까지 종료된 상황. 스코어는 16-0으로 루디 프로젝트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운드에는 신동민 선수고요. 자, 대타를 두 명을 썼고 많은 선수들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디는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을 많이 교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 쿠바트 선수들이 한 점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다. 김민영 선수 출전 안 하냐고 댓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마 경기수가 안 돼서 경기를 못 뛴다고 합니다. 자, 2루수에 대타로 나왔었던 이성세 선수가 2루수로 재투입됐고요. 아, 수비는 2루수만 바뀌었네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김근채 선수. 쳤습니다. 2루수, 아, 가르는 안타. 두 번째 안타 나오는 쿠바트. 좋아요. 자, 점수 여기에서 한 점, 지금 무사 1루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점 내면 이기는 거예요. 신동민 내 쿠바트이기 때문에. 네, 다 쳐 드셨습니까? 아, 예. 역시 치킨은 교촌이네요. 맛있네요. 아. 신동민 파이팅. 정재학 파이팅. 예, 주안님 감사합니다. 스윙. 자, 타석에는 이상훈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2구 낮은 볼. 아우, 종민 선수는 여유 있게 잡아내네요. 네. 자, 이제 더그아웃에도 이제 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쳤습니다. 파울. 호수가 안 보여요 카메라에.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아, 투수 잡아서 2루로 2루 유격수 잡고 1루로 길게 송. 아웃. 더블 아웃. 아, 아쉽네요 쿠바트. 아, 여기서 또 더블이 나오네요. 아, 잘 쳤는데 신동민 선수가 투구 후에 참 준비 동작도 좋네요. 네, 그럼요. 네. 이 참
자, 7번 타자 권오형 선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 삼진으로 올라놨고요. 스윙. 옆에 먹어. 고추 있어. 치킨에서 봤지? 어, 먹어 옆에. 뭐. 이구 쳤습니다. 호수 잡아서 일루로. 아. 이야. 플레이가. 아, 정민우 보수 역시. 플레이가. 야, 이 뭐 두 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 순간 유격수인 줄 알았어요. 클래스 차이가 확실히. 예. 장민우 보수는. 예. 틀려요. 잘하네요. 전력에 뭐 50% 이상이죠, 장민우 보수가. 예. 예. 야, 저 몸에 저런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 쿠바토 선수도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자, 스코어는 16대 0. 완봉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 점수 내야 돼요. 1점 내야 돼요, 지금. 지금 쿠바트 대 신동민 지금 승부거든요. 네. 쿠바트 대 루디 승부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우리 신동민 선수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이제 수석 코치로서 레슨은 이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레슨 파트를 잘 끌어주고 있는데 경기를 자주 뛰지는 못해요 지금. 뭐 워낙 레슨 일정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왔을 텐데 지난주에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리그 경기 이후로 아마 오늘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난주죠? 네, 어, 쳤습니다! 정재학 선수 좌익수 잡아내네요.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좌익수 김재영 선수. 자, 일단 선두타자 정재학 선수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 카운트를 일단 잡아놨고요. 아, 또 힘 좋은 선수 나왔습니다. 오재영 선수 오늘 오재영 선수 조심해야 돼요. 삼진만 당했죠? 사구 하나 하고 삼진. 네. 그냥 치라고 던지는 순간 칩니다. 오재영 선수 홈런 나와요. 홈런 하나 뭐 보여줘도 되겠죠? 자, 볼. 다 내 거야. 남의 있잖아. 선수가 뺏어 먹어갖고 옮기질 못했어. 2구. 오, 공 뒤로 빠졌고요. 자, 투볼. 제3구. 3볼. 아, 크게 아치네요. 맞았으면 갔죠. 예. 맞았으면 갔죠. 지금 뭐 3볼 예. 상황에서 기다려 봐야 점수 차이 예.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예, 그럴 필요 없었고요. 예.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네, 네. 내린 볼, 볼넷,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네요. 아, 배터리 전원이 없네요, 노트북. 이러면 또 끊기기 일부 직전인데 여기가 전기가 안 돼서. 용인시민님, 신동민 선수 에로배우 출신? 누구시죠, 용인시민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배우. 노트북 배터리 얼마나 있나요? 저기 일본 쪽 AV 배우가 어울리죠? 배 나오고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배우 어울리죠? 네, 그런 배우 어울립니다. 잘 보셨네, 용인시민 그 님이. 신동민 선수 잘 보셨어요. 아니야, 이거 꽂을 때 있을 거야. 7이닝까지야, 7이닝까지. 7회군요. 2시간 반, 7이닝. 진행 좀 해주세요, 잠깐만 좀. 7이닝 끝나버려요. 뭐 2시간 안에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 제가 대단한 얼마나 돼. 얘기 나와. 그냥 좀 깔끔하게 빨리빨리. 빨리 그냥 들어오라고 해야 빨리 끝나. 이 남자친구한테 그냥 어? 아웃 당하라고 그래. 어? 아, 더블 아웃. 아, 우리 오재영 선수는 에로 매우.
신동민 선수가 그 일본 에로 배우, AV 배우 어울린다니까요. 배 나오고 배 나오는 아저씨들 많지 않습니까? 그 AV. 아니 리더선 여기서 준비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에는 그래서 복수했던 거 잘 못 봤어. 아 그래. 리더선 하나 연결해 놓을게요. 재홍아 그렇게 친하게. 자, 경기는 이미 상당히 기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5회 말을 무실점으로 막은 게 호바트 팀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공격에서 점수를 좀 내준다면 선수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올 거예요. 자, 한 점이라도 내려면 지금 이제 6회 한 점 더 내야겠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허성 선수. 투수 직선타로 첫 타석에서 물러났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루디 마운드에는 아직까지 신동민 선수가 던지고 있습니다. 샀습니다만 파울. 자, 일단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투볼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볼 투 스트라이크. 요거 연결하면 되는 것도 되거든요. 예.
카메라 지금 녹화 중인가요? 어. 여기 지금 안 끊겼어요. 검정색 화면만 나오거든요 지금. 자, 마지막 6회 초 쿠바트가 방금 점수를 또 못 내서 무실점으로 끝났고요. 6회 말 공격이 루디의 공격이 추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 계시. 아, 아저씨 계시. 아빠 계시. 지금 노트북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끊어졌었고요. 아, 계속해서 마지막 6회 말 지금 루디 프로젝트 공격을 하고 있고 스코어는 16-0. 자, 다섯에는 정민우. 야, 하나 가자, 하나 가자. 가자 화이팅. 유튜브 나와. 아, 좋다, 좋다. 나오고 있어. 들어왔어요. 자, 6회 말 루디의 어쩌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민우 선수 우익수 앞에 안타, 우익수 플라이 4구 4구로 다섯 번째 타석,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정민우. 쳤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잡았어요. 야, 우익수 파인 플레이네요.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쿠바트 김지성 선수. 자, 원아웃. 자, 타석에는 김홍만 선수. 쳤습니다. 만 파울. 나 완전 갔어. 장난 아니야. 나 요새 무에타이 하고. 그래! 쳤습니다. 파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진짜. 아, 진심이야. 진심이지. 좋습니다만 안타. 아, 파울. 인간이 아니야. 때려도 아프네. 3번 타자 김홍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좌익수. 아,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처음에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고 타자 주자 2루까지. 야, 마지막까지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루디 프로젝트. 아, 한 점이라도 쿠바트는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김석영 화이팅! 김민석 대타네요. 예. 오늘 첫 타석 김민석 선수.
쳤습니다. 파울. 자, 스코어는 16대 0. 6회 말 누디 프로젝트의 공격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오늘 대타로 교체 투입된 첫 타석 김민석 선수. 아, 스윙. 투볼 투스트라이크. 3볼 투수란.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민석 투수, 아 타자. 자, 아직까지 쿠바트는 김남조 선수가 계속 던져주고 있고요. 어, 스윙! 나다운 상황. 1루로 송구 아웃. 자, 투아웃까지 만들어내는 쿠바트. 자, 일단은 쿠바트 입장에서는 5회 무실점, 6회도 현재까지 주자 2루 상황이긴 합니다만 투아웃까지 잡아놓은 상황. 김정균 선수 타석, 오늘 다섯 번째 타석이네요.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정균 선수 쳤습니다. 파울. 자, 투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놓은 쿠바투 김남주 투수. 자, 이번에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마지막 공격 7회차 공격 때 한 점이라도 좀 내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쳤습니다. 이루수가 시프트가 걸려 있었군요. 타자주자 세이프. 예. 굉장히 당겨져 있었군요 수비가. 자, 오늘 이성세 선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만 파울. 아우, 큰 스윙. 아우, 괜찮나요? 투 스트라이크. 자, 묵사이. 1루 주자 김종균 선수 무관심 도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 아, 하이볼에 핫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조남석 선수. 아, 이성세 선수. 자, 이렇게 5회, 6회 쿠바트는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요. 마지막 7회 초 쿠바트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점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이닝에 좀 힘을 좀 내서 진짜 신동균 선수 완투 하려고 올라오네요. 현재까지 완봉이죠? 안타 두 개 맞았나요? 네, 완봉이죠, 완봉. 아, 하나, 안타 하나. 아, 두 개. 2피안타 무실점. 4사구 하나도 없고요. 삼진이 현재 몇 개인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잡아내네요. 이거랑 자,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 쿠바트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쿠바트 13개가 엄청나게 아쉽습니다. 본래 13개가 딱 한 개 한 점만 났으면 좋겠어요. 딱 한 점만. 자, 수비가 지금 대거 교체가 되고 있죠. 루디는 주요 선수들이 거의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중견수 박정우 선수, 포수 정민우 선수, 3루수 김홍만 선수를 제외하고 스타팅 1루수 오재학 선수, 우익수 오재용 선수 이렇게 5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교체했네요. 2루수 유격수 좌익수를 다 우익수까지 다 교체를 했네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남조 쳤습니다. 아, 파울. 자, 아까 그 초반에 2회가 지나고 3회 지나고 났었나요? 그 신동민 선수가 저희 중계석에 와서 오늘 안타 3개까지만 허용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타 2개 허용하고 무실점 잘 던지고 있거든요. 김남조 선수 쿠바트에 우리 김남조 선수 오늘 삼진 2개만 당했거든요. 지금 하나 쳐줬으면 좋겠네요. 파울. 아, 자, 커트 해내네요. 좋아요. 일단 저렇게 커트 해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자, 김남조 선수 오늘 결승전에 삼진 두 개만 당했는데 이겨내야 돼요. 안타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 어스윙 삼진. 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남조. 3번 타자 김재영 선수. 김재영 선수도 오늘 삼진만 두 개 당했네요. 세 번째 타석. 초구 느린 변화구 스트라이크. 아, 제구가 너무 좋으니까 말구도 못 치는 것 같아요. 자, 볼. 이정훈 선수는 집에 갔나요? 네, 갔습니다. 쳤습니다! 안타! 강소 안타! 3루수 잡아서 1루로 던졌지만 예, 늦었죠. 좀 안타 들려나요? 아... 히트 3개로 올라갔네요. 예, 히트 3개. 안타로, 안타예요. 안타로 인정을 하네요. 기록원이 안타로 인정하네요. 안타예요. 제가 기록을 했으면 저는 실책을 졌을 것 같은데. 쿠바트 팀 늦지 않았어요. 안타 2개만 더 보태면 신동민 투수한테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5안타만 치면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를 상대로 쿠바트 선수들 신동민 선수는 사실 클래스가 프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프로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쳤습니다! 유격수! 아, 또! 1루 아웃! 1루는 아웃!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아직 기회 있어요. 안타 두 개만 치시면 돼요. 자, 루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5번 타자 대타 김지성 선수가 들어섰네요. 오늘 첫 타석 김지성 선수. 자, 초구. 아, 저 변화구 정말 일품이네요. 일품. 무릎을 스치면서 딱. 네. 들어가네요. 아, 진짜 손목으로 탁탁 던지면서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웃. 루디 프로젝트가 결국 완봉승을 거두면서 루디의 우승으로 시흥시장기 정황 토요리그 3부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저희 쿠바트 선수들이 충분히 점수를 뽑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의 작전 지시에 따라서 좀 움직여줬다면 그리고 쿠바트 투수 볼넷이 너무 좀 아쉬웠어요. 네. 볼넷이 13개나 줬어요. 오늘 안타 맞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멤버 보면 차이가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승부는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쿠바트가 점수를 한 점이라도 좀 냈으면. 그렇죠. 한 점도 냈고 한 점이라도 좀 냈고 그리고 너무 인정하고 강팀이니까 원래 2부 팀 상대로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저희 쿠바트 팀이. 네. 쿠바트 팀은 보니까 선수 비출. 네, 네. 3부 팀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하는 팀이긴 한데. 네. 오늘은 뭐 2부 팀을 상대로 한 거라. 네. 투수가 너무 넘사벽이어서.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었다. 네. 노력이 좀 부족했다. 아, 쿠바트의 노력이 부족했다. 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면 인정하고 구멍을 찾아서. 네. 그 좁은 구멍을 찾아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3부팀. 네. 비출팀 상대로. 네. 타격 자세에 임했고. 네. 똑같은 타이밍에 임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리고 투수들이 너무 긴장했어요. 일단 투수 교체도
차라리 선발 투수가 나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아, 박성규 선수. 예, 예. 어차피 치료 컨트롤이 됐던 투수였거든요. 네. 그런 투수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았고. 예. 루디 프로젝트는 역시 루디 프로젝트다. 예. 역시 신동민이다. 예, 역시 예, 신동민. 아, 신동민 예. 선수 정말 오늘 눈부신 투구를 보여줬고. 맞습니다. 예. 투구가 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투구를 아, 보여줬고요. 클라스가 틀린 또 루디 또 타격이 뭐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나풀 선출 중출 뭐 정말 2부 팀에 2부에서 뛰어도 그럼요. 상위권에 충분히 랭크 될 만한 루디 프로젝트의 경기였었고 뭐 쿠바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결승까지 올라왔고 네네. 뭐 좋은 게임 보여줬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또 올해 계속 또 저희 바로 또 리그 바로 시작하니까 네네. 토요 정황 3부, 4부 리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은 이제 오늘 결승까지 해서 이게 2020년도 리그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경기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 홈배 채널에서 아마 홈배 경기를 한두 번 정도는 라이브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고요. 정황 토요 2020년 토요 3부 루디 프로젝트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중간에 조금 많이 좀 끊겼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라이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서정우, 해설위원 유승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